안녕하세요. 24번의 제목입니다. 네, 편안한 틀에 박힌 생활에 젖으면 결국에는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 이거 전체 내용입니다. 일단 그냥 가면서 보죠. Your success can lead you off your intended path. 성공이라는 것이 이럴 수가 있어요. 너를 떨어지게 하는 거죠. 네가 의도했던 경로 과정에서 내가 좀 성공했으니까 이 새끼가 딴짓해. 돈 좀 벌었어. 이 새끼가 이제 낭비해. 이런 식이죠. And into comfortable rut. 그리고 이제 편안한 rut이라는 얘기, 판에 박힌 생활로 보면 됩니다. 그래, 편안한 판에 박힌 생활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lead up, 떨어지게 해서 lead into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두 개 같이 걸리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자체는 이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의미 자체는. 전체 내용을 좌우한다 하는 거예요. If you are good at something and are well rewarded for doing it. 네가 만약에 뭔가에서 be good에서는 알 것이고, 그죠? be good에 뭘 잘하다 하는 거니까 뭔가 네가 잘해가지고 네가 well rewarded. 여기서 같은 well이라는 건 충분히로 보면 됩니다. 충분히 보상 받는다가 되는 거죠. 네가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 받게 돼요. 무엇에 대해서 for doing에 대해서 이시 가르치는 거는 이 something인데. 잘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했더니 되네. 야 이거 한번 했더니 돈이 왕창 들어와서 또 이거 해야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You may wanna keeping it even if you stop enjoying it. You stop enjoying it. 네가 그것을 계속하기를 원할 거다 하는 거죠. 여기서 keep ing로 갑니다. 여기 from이 들어가면 안 돼. 뜻이 이제 반대가 되버리니까 그것을 계속하기를 원할 거다 하는 거죠. 심지어 네가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stop enjoying it. 그거 하는 것을, 그것을 즐기기를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stop to enjoy 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이제 즐기는 것을 멈춰. 흥미가 없어졌다. 이 의미에요. 근데 stop to enjoy 그러면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멈췄다. 이렇게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면은 윗부분 말고 밑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법의 한 부분을 이룰 수는 있다 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법을 출제하고 말고는 뒤에 가면서 좋은 그 어법으로 가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더 나오느냐 아니냐 이제 거기서 결정되지만 그러지만 이제 그 일반적인 경우와 틀리게 강남 쪽에서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문제를 내요. 그래가지고 시험지 길이도 엄청 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0점 몇 점 뭐 이렇게 이제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갑니다. The danger is there.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간다 치면 이제 위험성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도 이미 안 좋은 내용이 나왔잖아. The danger is there. 위험은 대대하는 거지. One day, 어느 날, you look around and realize. 네가 한번 싹 살펴보고 네가 깨닫게 돼. 이게 대시 생각되어 있는 거고. You are so deep.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2가 되면 안 됩니다. So deep 해서, 여기서 deeply가 ly가 돼도 안 되고요. So deep in this comfortable rut에 대해서 여기서 대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so that으로 간다는 거예요. So that. 그럼 이제 그 뭐 여기까지는 알겠죠? 아주 이제 깊이 빠져가지고 이러한 편안함이 깊이 빠져서 you can 노른 거. 그럼 뒤엔 당연하죠. So that can not set 의미가 되니까 그죠? 더 이상은 see the sun or breathe fresh air. 네가 뭘 못하겠냐면 햇빛을 못 보게 되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없게 된다. 그럼 여기서 같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수렁에 빠졌다는 게 덫에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끊고요. 뭐 이 부분에서 끊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뒤로 갑니다. The side of the rut. 여기서 이제 즉의 개념으로 보세요. The side of the rut. 그 이제 판에 박힌 생활의 이제 그 어떤 측면이라는 건데 여기서 사이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거는 사이드 이펙트로 보세요. 사이드 이펙트는 이제 부작용 개념으로 보자고. 아 그건 여기서는 뭐 그렇게 볼 것도 아닐 수도 있네. 이 이제 그 판에 박힌 이 그 생활의 어떤 측면이 이게 이렇게 안 봐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옆면이 해서. Have become so slippery. 돼. 여기서도 지금 so slippery 돼.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아주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푹 빠졌는데 그게 너무 이제 3인이 너무 미끄럽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이게 지금 형용사입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이를테이커 슈퍼 훈만 애플 투 클라임 아웃. 여기서 이식하죠. 이 투 이하가 진주합니다. 투 이하가 진주하다 하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초인적인 노력을 여기서 테이크라는 얘기는 필요로 한다 하는 거죠. 거기가 너무 미끄러워서 참기름 발라놨어 벽에. 못 올라가. 지금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And effectively, 여기서는 따라서로 보면 되고요. Effectively, 여기서 effectively라는 건 효과적으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결국 네가 어떻게 되냐면 You are stuck. Stuck이라는 단어는 바꿀 수도 있어요. Intact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이제 보다 치면은 어휘로 낸다 했을 때 뭐 이 부분을 어휘로 한다든가 우에서 하나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휘 구성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슬리플이라든가 이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어딨어? 뭐 여기서 이제 so deep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어휘로 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 뒤로 가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야겠다. 순서로 낸다 했을 때. And it is a situation. 그럼 여기서 it is a situation 했을 때 이 상황이 앞에서 못 빠져나오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Many working people worry. 많은, 여기서 이 대시 있는데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대소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they are in.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 실제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대시 같이 있는 걸로 보면 돼요. 이 부분도 수식하는 것은 이 situation은 같이 수식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뒤에도 in the situation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로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The poor employment market. 여기서 이제 좀 그 만족스럽지 못한 그 고용시장이라는 얘기죠. 만족스럽지 못한 고용시장입니다. 야,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has left them feel the locked in.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좋지 못한, 내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네,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법으로 갔을 때는 생각을 하라 하는 거죠. Has left them. 여기서 themselves가 아니라는 거. Left them.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서 left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하다. 여기는 오형식입니다. 그리고 목적어, 목적 보호가 feeling이 나요. 그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느끼게 만드냐면, locked. 여기서 locked라는 개념도 뭐냐 하면은, 잠겨있다. 그러니까 안에 잠겨있다 하는 표현이 돼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인트랩트의 개념이에요. 갇혀버린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갇히냐면은 지금 이 부분은 자세한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문법을 조심해라 해요. Has left them feeling locked in. 그래서 현재 분사고 과거 분사고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주의해라 하는 거죠. Locked in. 그리고 선행사 포함하는 관계된 거죠. 여기서 그 인의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고 one may be a, 뭐야? 그 one may be a secure. 이놈이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는 놈이 따로 있었던 거죠. 두 개가 합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갇혀있다고 느끼게 만드냐 하면은 어쩌면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해요. 혹은 even well paying but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 부분부터 이 뒤에를 빈칸으로 하는 게 가능해.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냥 쭉 가봅니다. 그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속에 갇혀버린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냐 하면은 아 급여는 괜찮지만 이제 웰페잉 급여는 좋지만 결국에는 이 결국에는 없어도 뭐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아 돈은 좀 받아 근데 아 하기도 죽겠어 여기에 갇혀버리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뭐 이제 end 해가지고 그냥 why 이건 이게 없이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빈칸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럼 제가 이제 앞에서 표시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그 빈칸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낫냐 뒷부분이 낫냐 이 부분이 낫냐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제 방식이 그래요. 이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휘로 간다 치면은 이 부분이 어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휘 포인트가 되건 이 부분이 어휘 포인트가 되건 이런 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실제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 틀릴 문제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나서 출제를 한다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좀 그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해요. 어쩌다 한두 개를 제가 놓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는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이제 순서하고 어법하고 어휘 개념, 빈칸 뭐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그 제 이제 공간에 유튜브 시청자 수가 선생님들이 현재까지는 100%입니다. 그 여기 보다시피 17세에서 24세까지는 며칠 전에는 한 6% 됐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지고 이 45세, 50대가 70%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 그 구조를 저는 이유를 아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학생의 퍼센트가 올라가게 좀 하자. 그래서 지금 1학년 거를 지금 제가 몇 년 만에 이걸 처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입하세요. 여기 알아가지고 피해볼 일은 거의 없을 거다 하는 거 제가 장담을 합니다.